이제 뉴스3부터 시작을 해봐야 될 텐데, 네. 잠깐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까지 올라온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의 그 어떤 관심이. 혁신 기업 딱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정프로는? 혁신 기업 테슬라. 테슬라, 그리고. 테슬라, 뭐 애플 페북 뭐 이런 데 아니에요? 넷플릭스?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FAANG에도 마이크로소프트는 없잖아. 약간 좀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를 일부러 넣으려고 마가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 그런데 야, 이 사실 마이크로소프트 하면 약간 우리 386 세대마저도 추억의 기억 그잖아. 플로피 디스크 MS 빨간 글자로 써 있던 거. 윈도우 그러니까. 95부터. 어? 야, 그거 깔았냐, 윈도우? 그 몇년 불법이다, 불법 깔지 마. 뭐 그런 얘기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전 세계에서 가장 시가총액이 비싼 주식이 지난 주말에 됐습니다. 어떻게 됐냐? 2조 4,500억 달러. 애플이 2조 4,100억 달러. 2조 4,000억 달러면 1,100원 뭐 잡아도 거의 3조 가까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3,000조 참. 3조가 아니야. 이게 내 머리의 한계인 것 같아. 3,000조, 3,000조. 3,000조 막 이렇게 하는 걸. 3,000조 우리나라 1년 GDP보다도 많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아. 야, 이게 그래서 어쨌든 애플이 그한 2년 가까이 시가총액 1위를 계속 유지를 했었는데, 애플 역시도 공급망 혼란으로 인한 어떤 타격을 네. 피해가지는 못했다 이런 그렇죠. 거죠. 그래서 팀 쿡그 CEO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연말까지 공급망 혼란 문제가 더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그래서 애플의 아이폰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47% 늘었는데, 이 역시 기대에는 미치지 못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그 애플이 많이 빠졌죠. 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2% 늘어난 매출을 발표했는데, 이게 2018년 이후 가장 빠른 성장세입니다. 뭐 지난 6월이었죠. 윈도우에 대한 주요 업데이트가 발표된 이후 처음으로 이제 시가총액 2조 달러를 넘어서서 차트를 뭐 우리 이왕영 교수라는 뭐저 장우석 본부장이 보여드렸습니다마는, 와, 거침없는 우상향. 아니, 뭐 때문에 이렇게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작년 올해 뭐 PC 노트북 이런 거 엄청 팔렸잖아요. 아, 거기 이제 윈도우가 하나씩 다 아니, 그렇죠. 들어가는구나. 우리는 뭐 PC 팔면 아, 그거 반도체 들어가지 뭐 이런 거 하면서 하지만 그 안에 뭐 들어가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깔어. 깔아야 된다는 안 거지. 깔면 못 쓰니까. 거기다가 이제 뭐그 뭡니까? 그 클라우드 애저? 같은 거, 애저. 이게 뭐 사실 그 아마존하고의 경쟁에서도 밀리지 않고 꿋꿋하게 치고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여기다 뭐 게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같이 갖추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1, 2위 회사를 한번 보십시오. 대체로 뭐 창업한 사람들의 연배가 그빌 게이츠가 좀 높을 거예요, 아마. 근데 비슷한 세대라고 봐야죠. 스티브 잡스하고 아, 그렇죠. 빌 게이츠하고. 근데 한 사람은 요조를 했죠. 네. 2010 1년인가요? 그쯤인 2년인가? 것 같습니다. 그 무렵에 이제 일찍 이제 작고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팀쿡 체제가 들어와서 거의 10년인데, 뭐 한두 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은, 야, 애플의 스티브 잡스 회사지. 스티브 잡스 없는 애플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 얘기들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근데 그 후계자라고 이제 선정이 돼서 이제 경영을 맡고 있는 애플이, 글쎄, 난 이렇게 조용하게 경영을 하면서도 성과를 내는 CEO가 있을까? 한 번도 거의 구설에 오르지 않잖아요. 그 미디어도 그렇게 노출이 심하지 별로 안 나오는 것 아니, 같아요. 자기 할 일만 하는 거야. 쫙. 그러면서 뭐 애플의 내부적으로 무슨 경영 다툼이 있다, 뭐 무슨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 이게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회사가 이미 되어 있구나. 거기다가 사실 창업자한테 물려받은 전문 경영인의 한계라는 게, 사실 우리의 예로 치면 그러다가 줘, 일단. 네가 한번 해봐. 줬다가 다시 빼서. 야, 안 되겠다, 너. 바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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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너무 파행적으로 하는 걸 많이 봤던 우리의 입장에서는, 야, 세계 1등 기업이 저렇게, 그죠? 그것도 이제 뭐 최고 경영자 시스템으로 몇십 년, 몇백 년한 것도 아니잖아요. 창업자가 딱 잡고 한 다음에 바로 들어온 건데, 이렇게 10년 동안 이 애플이란 주식을, 아, 애플이란 회사를 이렇게 고도 성장을 이끌었다는 것도 대단하지만,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창업자이자 최대주주가 살아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뭐예요? 예, 빌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좋은 일 하러 돌아다니면서 계속 멀린다 뭐. 예, 그렇죠. 예. 물론 이제 그 빌에 멀린다 재단은 어떻게 되는 거지? 둘이 사이가 조금 헤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예. 근데 그거를 이어받은 그죠? 예. 예, 누굽니까? 사티아 나델라. 이 사람 더 대단한 사람이야. 아, 그래요? 아, 67년생이네. 나랑 동갑이네. 근데 이 사람도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의 CEO를 2014년도부터 하고 있거든요. 14년. 네, 14년부터. 근데 그 전에 클라우드라든지 뭐 이런 거 이 사람이 서버 부분 이런 거 다 키운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트랙 레코드를 확실한 사람을 최고 경영자로 앉히고 전폭적인 신뢰를 주고 책임 경영을 하게 하니까 사실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한때 뭐 위기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티아 나델라가 정말 마이크로소프트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최고 경영자로서 정말 잘했다. 그렇죠. 그래서 빌 게이츠가 경영을 어느 정도 관여하고 있는지 그 내막이야 모르겠죠 우리가. 그러나 그 마저도 빌 게이츠가 뭐 사티아 나델라 불러서 뭐 조인트 까고 뭐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조인트를 까요? 아니니까 회장이니까 자기 창업자니까. 그래서 아, 난 이거는 1, 2위 업체가 주가가 바뀌었다라는 그 뉴스를 보면서도 야,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안 되나. 우리나라 정말 거대 기업들의 어떤 가버넌스다 경영. 아니 뭐 창업자의 아들 손자 증손자가 다 뛰어나라라는 게 우선적으로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어차피 뭐 그렇게 보자 꼭 자기가 경영해야 되는 이유가 뭔데? 그렇잖아요. 잘하는 사티아 나델라 발견해서 잘해봐. 그리고 너도 잘하면 너도 뭐 보너스도 많이 있고 뭐야 스타옵션도 있으니까 너도 잘 되지만 나도 잘 되지 않겠니? 그리고 좋은 일 하러 다니고 여생을 즐기면 또 그게 더 현명한 거 아닌가? 아유 뭘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다고 뭘 또 신문에서 까이고 뭐하러 그런 하냐 이거지. 뭐 돈도 돈이지만 아마 그 위치가 주는 뭐 이른바 권력 이런 거야 못 놓는 것 같아요. 내가 한마디 하면 막 수백 명 막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무슨 전근대적인 방법이야. 나는 진짜 난 솔직히 내가 그냥 이 뉴스 전달하는 사람인 게 나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 아이 그거 뭐가 좋아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어쨌든 얘가 좀 샜는데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애플을 제치고 시가총액 1위가 됐다 2조 4천억 달러 넘어갔다라는 얘기는 아 역시 소프트 파워의 힘이 엄청나구나 애플이 물론 소프트웨어 회사죠 앱 애플리케이션 이 생태계를 만든 그러나 마이크로소프트는 100% 소프트웨어죠. 그래서 이건 뭐 공급망이고 뭐고 난 관련 없는 회사가 돼버린 거죠. 그 덕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도 굉장히 좋아졌고 또 시가총액 1위에 영광의 자리에 앉았다. 이런 네.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렇게 세계 전 세계입니다. 전 세계 시총 1위. 네. 예, 이제 오르게 됐고요. 자, 두 번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 현대차와 기아차 전기차들을 각각 팔고 있죠. 아이오닉 5 그리고 EV6 요걸 파는데 글로벌 판매량이 그래도 괜찮은 모양입니다. 야, 5만 대 돌파.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애플 얘기하다 현대차 글로벌 판매를 5만 대 돌파 얘기하니까 약간 자괴감이 드는데 어쨌든 이것도 열심히 해야죠. 네. 아이오닉 5하고 EV6가 이제 현대 기아차의 대표 EGMP에서 나오는 전용 네. 라인에서 나오는 전기차 두 대표 브랜드인데 6개월 만에 글로벌 누적 판매 5만 대를 돌파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판매 실적 자료를 보니까 올해 9월까지 판매된 아이오닉 5와 EV6가 5만 589대다 이겁니다. 아이오닉 5가 4월에 출시가 됐더군요. 올해 4월인가요? 올해 4월. 네. 되게 오래된 것 같은데 사실 한 6개월 된 거죠. 그래서 얼마 팔렸나? 38,517대가 팔렸고 기아 EV는 지난 8월 출시 이후에 1,270. 어, 기아 8월 출시됐는데 굉장히 선전하고 있는 이것도 거죠. 이것도 많이 보입니다. 시내. 시내 어떻게 생긴 거지? 나는 아이오닉 5는 내가 아시는데. 네. 그러니까 약간 좀 SUV 약간 누른 느낌이에요. 이렇게 위아래에서 이렇게 살짝 눌러가고. 이거 아이오닉 5보다 좀 큰가? 아이오닉 5보다? 응.
원래 기아차는 현대차보다 않아요. 약간 크게 만들거든. 약간 크지, 크지 않아요. 그래? 네, 조금 더 작은 느낌입니다.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12,000대 정도가 팔렸는데 내수를 보니까 아이오닉이 뭡니까? 15,467대고 EV6가 4,500대 정도인데 야, 그 4,500대를 이제 정프로가 많이 본 건데 수출이 훨씬 더 두 배 가까이씩 많죠. 수출은 23,000대 그리고 7,500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이거는 사실 예상했던 기대는 뭐 잘 팔리고 있는 건 사실이죠. 점유율이나 네, 이런 걸 말. 근데 사실은 지난주에도 이제 자동차 애널리스트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그 이익에 미치는 어떤 수준이 되려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팔아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아까 이제 애플에 들었습니다만은 공급망의 어떤 병목 현상 이런 것들이 발목을 잡은 건데 어쨌든 사전 계약 첫날 23,760대가 팔린 게 아이오닉 5고 EV6도 21,000대. 네. 그러니까 없어 못 파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남은 두 달 그리고 내년 1분기, 2분기 넘어가면서 공급망의 어떤 압박 이런 게 해소된다면 EV 쪽에 EV6나 아이오닉 5의 어떤 선전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평이 좋아요. 유럽에서 네. 아이오닉 5와 EV6가 최근 2022 독일 올해 차의 뉴 에너지 부분과 프리미엄 부분에서 각각 올해 차로 선정이 됐다. 독일에서 한 겁니다. 네네. 아니 이쁘게 네. 나왔어요, 근데 실제로. 네. BMW, 아우디, 메르세데스 이런 그 차의 본고장인 네. 독일에서 올해 차의 각 분야에 선정이 됐다라는 거. 그래서 대체로 뭐 디자인, 합리적인 가격, 성능 충전 이런 거 다 좋다는 거죠. 경쟁했던 게 BMW iX, 메르세데스 벤츠의 EQS 뭐 이런 것들. 오, 이게 이제 EV6거든요. 뒤태가 아주 뒤태 예쁘죠. 괜찮네. 네. 어쨌든 폭스바겐이나 아우디 뭐 이트론 이런 거를 다 제치고 된 거니까 의미가 있다 이런 거죠. 기아가 고성능 모델이죠. EVG GT. GT를 이게 GT가 무슨 뜻입니까? GT 말 그랜드 투어인가? 뭐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랜드 네. 투어링인가 뭐. 네, 그랜드 투어링. 네. 아, 우리 저 송균영 부사장 그랜드 투어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네. 어쨌든 네. 이것도 지금 나온다 그러고.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 투자한 분들이 지금 고생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저 최고점 대비해서 물론 이제 1월달에 애플카 뭐 이슈가 있어서 그때. 너무 급등해버린 네. 그 여파가 있습니다만은 고점 대비 한 30% 정도 손실이 나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이렇게 이전하는 구간에 있는데 네. 제 생각에는 뭐 내연기관차도 잘하고 전기차도 잘할 수는 없을 거예요. 어쨌든 카니발라이즈 되는데 이걸 어떻게 스무스하게 가느냐. 근데 네. 예를 들면 GM 같은 경우도 뭐 곧 전기차 모델 30종 낸다 뭐 이런 뉴스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진통이 있을 수 있다. 내연을 어느 정도 내연기관차를 이렇게 기법하면서 전기차로 트랜스퍼하는 걸 아주 세련되게 하면 좋겠지만 네. 덜커덕 진통이 있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진통이 있더라도 이런 모멘텀은 밀어야 되는 거예요. 네네네. 안주하는 순간 좌초자산 된다. 안주 안 된다. 그리고 네. 시장은 그걸 볼 겁니다. 아, 예를 들면 매출이 줄었어, 이익이 줄었어, 이걸 걱정하는 게 아니라 전기차로의 진도율이 어느 만큼 다른 브랜드보다 경쟁력 있게 튀쳐나가느냐. 그래서 선도 업체인 테슬라에 어느 만큼 추격전을 벌이느냐를 가지고. 시장에서도 평가할 거라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물론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최고 경영자 CEO의 최대의 지상 과제가 뭐냐면 재무제표,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를 건강하게 만드는 거다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모멘텀에서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미래 어떤 성장 동력을 어느 만큼 더 빨리 구현하는가가 저는 왜냐하면 자동차 150년 역사 바뀌는 시대에 들어와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현대기아차의 경영진에게 주문하는 것은 매출도 중요하고 이익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연기관차의 유지도 중요하지만 전기차, 미래차, 수소차로의 전환에 대한 네. 더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 네, 그런 주문을 투자자들을
대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장은 냉정하게 그걸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5만 대 저 5만 대 돌파인데 네. 사실 내년 이맘때 되면 최소한 30만 대 아유 넘겨요 네, 팔아야죠. 네. 네. 믿습니다. 네. 참고로 GT는 네. 벤츠 AMG GT가 제일 예쁩니다. 나는 그 BMW 그 GT 있잖아. 아, 안 돼, 안 돼. 아, 그거는 약간. 아유, 안 돼. 아, 그거는 이제 덩치만 크지. 네, BMW 그건 못 씁니다. BMW가 또 뭐라 그러나. 벤츠. 나 BMW 한번 타본 적 있어요. 네, 벤츠 AMD. AMG GT가 제일 이쁩니다. 아, AMG가 안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얼마 비싼데. 아니, 제일 이뻐요, 그게. 네, 네. AMG는 다 좋아. 암그 GT가 최고입니다. 자. 암그, 뭐 또 기억난다. 그거. 토요일 날 금요일 날 뭐라 그랬지? 아 뭐야? 그 스키. 그 아 GSK. 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까지 빨리 전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세계 전 세계적으로 지금 M&A가 굉장히 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5천조 넘는 올해만 네. M&A가 있었다는 거죠? 예, 네, 글로벌 금융정보 업체인 리피니티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성사된 글로벌 M&A입니다. 글로벌 M&A 규모가 4조 3,901억 달러, 우리 돈으로 5,153조. 아까 뭐라 그랬죠? 그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이 2조 달러, 2조 4천억 달러니 뭐 이런 얘기했는데 그거 합친 거의 네네. 그 정도의 글로벌 M&A가 있었는데 이게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92%가 급증한 겁니다. 그래서 리피니티브가 M&A 관련 집계를 시작한 1980년 이후 최대 규모고요. 건수, 금액은 그렇게 되고 건수도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서 1월부터 9월까지 M&A 건수가 46,152건으로 전년 동기보다 29%가 늘었다. 건수는 29%가 늘었는데 금액은 92%가 증가했다는 건 네. 대형 M&A가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당연히 미국의 M&A 규모가 커졌는데 1월부터 9월까지 미국의 M&A 규모가 2조 915억 달러. 작년 동기 대비해서 2.5배가 늘었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8,300억 달러로 45%, 유럽은 7,100억 달러로 26%가 늘었다는 거예요. 아 이게 네. 무슨 뉴스냐? 이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M&A가 이렇게 많이 늘까? 어느 한쪽이 돈을 많이 벌었고 어느 한쪽은 돈을 못 벌어서 힘들어졌다는 거죠. 아. 그래서 돈을 많이 번 데는 투자를 한다는 거죠. 뭘로? 네네네. 다른 회사를 사면서 합병하면서 인수하면서 M&A가 그거잖아요. 네. 이런 기업 활동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는 그 미국을 비롯한 이 혁신 기업에 돈을 잘 버는 기업은 캐시를 그 금고에 쌓아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돈을 보면 뭐에 쓰는지 보세요. 네. 넘버원 배당이죠. 넘버투 자사주 매입입니다. 넘버쓰리 뭡니까? M&A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지금 미국의 주가를 이렇게 상승시키는 아까 미국이 탁월하게 M&A 많다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면 아까 마이크로소프트 뭐라 그랬습니까? 지난 4월에 아이폰의 음성인식 서비스한 시리의 기초기술을 개발한 뉘앙스 커뮤니케이션은 197억 달러에 샀다. 197억 달러. 200억 달러. 20조. 20조 넘는 돈을 쓴 거죠. 이게 뭡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그 경영이라는 게 주주를 위해서 배당을 열심히 해주기 위해서 경영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주주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그 주식을 귀하게 만드는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설비 투자 하면서 더 진취적인 어떤 사업 확장을 위해서 M&A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이 세 가지가 지금 이 미국 기업에 대해서 제일 모자른다는 거거든요. 특히 M&A가 왜 중요하냐면 기본적으로 자본의 어떤 배치, 자본의 효율적 배치가 주가를 올리는 거거든요. 네. 최인철 대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 자본의 효율적인 배치는 뭐냐면 기존 사업을 계속 확장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시너지가 나는 어떤 새로운 영역으로 계속해야 경쟁력을 유지하고 새로운 어떤 그 먹거리를 달성할 수 있다라는 네.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글로벌 M&A라는 게 그래서 우리가 삼성전자한테 120조 그거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하든지 글로벌 M&A를 하신지 했는데 계속 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네. 아니 물론 뭐 서둘러서 좋을 일이 뭐 있냐 그렇지만 이제 주주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경영 활동 정말 중요한 거. 그러니까 뭐 반도체를
뭐 디램을 만들 때 기술 혁신하는 거는 당연히 기업 활동으로 네. 하는 거지만 재무 활동으로서의 어떤 뭐랄까요 선진성 이런 것들이 조금 우리 기업들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M&A 시장은 우리의 금융 우리 이 업계에서 굉장히 좀 저조한 건데 M&A가 활성화돼야 벤처 기업이 큽니다. 벤처 기업이 유일한 엑시시 코스닥 상장이잖아요. 네. 그렇게 안 하더라도 다른 M&A. 큰 회사들이 비싼 가격으로 사주면 창업이 잘 되는 건데 우리는 M&A를 주선하는 회사나 M&A를 하고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저조해요. 네, 그리고 그냥 자기 권역을 지키고 내가 만든 회사는 내가 끝까지 가야 되고 2세, 3세 물려야 된다. 그런 생각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부자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또 M&A에 네. 대한 인식도 좀 안 좋긴 안 좋아? 해요. 예. 네, 왜냐면 그러니까 M&A 한다 그러면 야, 대기업이 그 중소기업들 그 싹 그 사들여 갖고 말이야. 기술 빼먹고 뭐 이런 생각이 일단 기본적으로 좀 있어 갖고 아마 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것도 분명히 좀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네. 그런 게 있는데 저 뭘 이렇게 괴롭혀 가지고 목 비틀어 가서 싸게 해서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비싸게 사 주는데 뭐가 문제예요? 네? 비싸게 사 주라 이거예요. 그래서 더 키우라는 거지. 네. 안 그러면 다 외국 회사가 먹습니다. 에이. 글로벌 M&A라 그랬잖아요. 시대가 이제. 네, 그래서 어쨌든 글로벌 M&A 시장이 이렇게 컸다라는 거는 코로나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부의 편제가 일어났고 어려운 기업들이 생겼고 그 어려움이라는 건 특수한 상황이라고 본 거고 네. 돈을 많이 번 기업이 이들 기업을 이제 M&A 해가지고 더 키워버리면 그 회사는 훨씬 더 경쟁력인데 그게 어디냐? 애플,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이라는 거죠. 네네네. 초롱성 같이 되는 거예요. 네. 예전에 뭐였냐면 이런 거였죠. 어떤 회사 다니세요? 그러면 건설 회사. 그다음에 금융 회사. 지금 뭐가 나옵니까? 플랫폼 다녀요. AI 회사예요. 이제 우리는 움직이고 있는 중이에요.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일어날 일은 일어납니다.